하려고 켰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패드 없냐고요? 패드 없습니다. 아침부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게요, 뭐 먹을까? 뭔가 좀 무겁지 않은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약간 명란 아보카도 덮밥 같은 거.
과일도 챙겨 먹어야지. 그죠? 과일도 챙겨 먹어야죠. 진짜 건강 생각하면 과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다 오래 못 살아, 가야.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기 한 80%는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게 딱 보고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박박이 대박. 짜짜가 진짜. 뒤에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박박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는 짜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굳이?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귀엽더라고요. 이건 언어 파괴야. 그니까요, 언어 파괴예요, 완전 이거. 안다는 분 있어요. 와. 유행에 빠릿빠릿하시네요. 맞아요, 어려워요. 거짓말, 점점점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살이 빠진 게 아니,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빠진 건 아닌데. 뭔가, 이제, 현장 나가고, 이제 스케줄 나가고, 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또, 그 현장에서 밥을 먹으니까, 쌀밥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스케줄 없거나 그러면은 밥을 저 뭐지? 시켜 먹으니까 항상 시켜 먹어서. 그런데 그렇게 막 현장 나가서 밥을 먹으면은 좀 건강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아, 근데 확실히 제가 이번에 향수 썼잖아요. 이 향수 썼잖아요. 냄새 진짜 좋아요. 냄새 진짜 좋은데, 잔향이 진짜 진짜 좋은데, 확실히 뿌렸을 때부터 계속 좋은 거는 어나더 13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 진짜 약해서 냄새가 금방 날라가서. 아주 좋아요. 아이돌, 다시 태어나면 아이돌 말고 뭐 해보고 싶냐고요?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냥 마냥 상상으로만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사업 같은 거? 사업류들? 뭔가 옷을 만들어 판다든지 그 향수 만들어서 만든다든지 향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조향사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수빈이 뭔가 유치원 선생님 어울릴 것 같아. 저 근데 진짜 의외인 게 뭔지 아세요? 저 원래 애기들을 좀 어려워하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막 되게 좋아하고 뭔가 편애하는 건 아닌데 조카가 생기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애기들 되게 이제 되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되게 뭐랄까 뭔가 우쭈쭈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우쭈쭈 하는 제 자신이 약간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지금도 원래 막 조카한테 어이구 그랬어요 약간 이런 거잘 못해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 큐 하고 연기를 샬라샬라샬라 하고 컷 하고 피드백 딱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승우 오빠는 국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 승우 형, 제가 미문 편지 지금 2개 보냈는데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 소식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하는 형이니까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빅톤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빅톤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요? 요즘 빅톤 음악을 많이 들어서 고르기 어렵네. 걱정이 돼서도 좋고 하울링도 좋고 뉴월드도 좋고 5월에도 좋고 언브레이크터블도 좋고 허허허 제 입으로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요.
좋던 노래 다 좋죠. 아유 고마워요. 페탈이요. 페탈도 좋죠. 이게 심심하다 싶으면 달리는 댓글 중에 수윤 오빠 저 15인데 반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저 소개팅 하고 왔는데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 귀여워요. 몇 살부터 친구 가능해요? 친구는 딱 99년생만 되는 거죠. 제가 99년생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몇 년생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귀여우시네. 8년만 일찍 태어날걸. 와, 그럼 몇 년생이에요? 07년생? 3기 됐다고. 축하드립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요? 보는 드라마 혹시 재밌는 거 추천해 주실래요? 스바 토니미니 후기 알려줘. 후기? 후기라기보다는 토니미니를 만들고 나서 한 후회인데, 아 동물 말고 그냥 사람으로 할걸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맞아요. 저희 누나랑 엄마도 추천해줬는데. 내일 공개는 잡고 싶은 녀석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토니미니 귀엽다고요? 고마워요. 다행이네. 미리 봤냐고요? 아, 미리 보진 못했죠.
아직 제가 찍고 있는 드라마도 못 봐가지고. 1화는 다 편집됐다고 한 일주 전에 들었었는데. 요즘 취미요? 요즘 취미? 취미는 모르겠는데 요즘 그래도 즐거워요. 전에부터 아, 좀 사고 싶었던 향수도 샀고, 그다음에 그 본가 갔다 와서도 저기 제가 좋아하던 치약도 받아오고, 그립 요거트도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취미 생겼어요. 영상 찍기.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기. 확실히 요즘 휴대폰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굉장히 괜찮은, 괜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영상들이 찍혀서, 네. 휴대폰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게 제 모니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무섭게 서 있어요? 당신을 찾아왔어요. 아, 뭐야, 운동가게요? 아, 아니, 운동가게? 입고 왔어. 아. 입을 티셔츠가 없더라고, 다 빨아버려가지고. 그냥 TMI나 뭐 취미 같은 거 좀 얘기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취미요? 수빈이 인스타 라이브 보기? 안 그래도 보다가 한번 또 참전하러 왔죠, 여기 또 이렇게.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재밌는 일이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재밌는 일 없어요? 저요? 어. 아, 거기까지. 네? 아, 거기까지. 저 재밌는 일 있죠. 최근에 뭐예요? 뭐지? 기타 신동을 봤어가지고. 아, 러브 유어셀프? 나 그거 진짜. 러브 유어셀프 알아요? 알아요. 아, 또 손이 근질근질하네. 그, 안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러브 유어셀프. 핫하죠, 핫하죠. 배우고 싶어요? 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 나게 치는지. 땅, 땅.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오, 독학한 거예요? 아, 그럼. 아, 이거 독학했다고 볼 수 없지. 아, 약간 도움도 있었고. 아. 그걸 도움받았다고? 아, 그럼. 그 동영상 풀터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고. 아, 나중에 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얘기? 아, 형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땄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뭔데요? 기대되네. 나중에 들려줄게. 스테이라고 알아? 와. 딱 한 파트 들으면 너 이제 기절한다. 깜짝 놀랐네, 이제. 아, 미치겠다. 러브 유어셀프에 이어서 형이 또 최신 트렌드 곡을 하나 땄어. 좋다, 좋다. 나중에 기타 배우러 와. 나중에 기타 레슨 한번 형이 라이브 한번 켜서 레슨 한번 하자. 아, 좋죠, 좋죠. 이거 한번 치는 거 진짜 힘들다, 알지? 맛깔나게 치기가 힘든 거야, 이거. 밴드 만들어 달라고. 아. 직통 밴드. 그럼 형이 다 형이 기타 하면 되겠다. 기타 하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승식이가 드럼 치고 한세가 노래하면 되겠다. 와. 혼자 내 카오스야. 아.
저는 이제 가봅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 또 맛깔나게 또 한번 이렇게 섞어주러 왔어요. 아 좋죠 좋죠. 감사합니다. 안녕. 무서워. 안녕. 서스핀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지켜볼 거야. 감사합니다. 내 모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무슨 얘기? 어쨌든 동영상 찍는 게 취미예요. 동영상 찍는 게. 그 동영상 우리도 볼 수 있어? 동영상 조만간 제가 어디 뭐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잊고 계세요, 여러분. 오케이. 땡큐. 수빈아 머리 기를 생각 없어? 머리 조금 기르고 싶긴 한데 드라마 때문에 아직 기를 순 없고. 장발 수빈 그립긴 하다. 그죠? 제가 하울링 때랑 메이데이 때 좀 머리가 길었었죠. 수빈아 댓글 때문에 얼굴이 가려. 아 잠시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아 됐다. 이런 느낌? 비나 세세처럼 단발해볼 생각 있어? 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잘 어울리면 하고 싶어요. 아예 엄청 짧게 자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최근 몇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게임 하냐고요? 최근에 이제 세준이 형이랑 그 식물과 전쟁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 게임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게임을 두 개 선물 받았는데 그 뭐지? 스티커가 붙어있네. 여기 마블 게임 어벤져 게임도 해볼 생각이고, 이건 어른이 게임. 이건 이 어린 친구들이 꼬마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청소년 이용 불가거든요. 이건 어른들의 게임입니다. 어른들의 게임. 옵저버라는 게임이 있어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야 살짝 공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공포 게임 하면 제가 또 잘하죠. 그렇게 안 놀래고. 아,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공포 게임 하품하면서 합니다. 무섭지가 않아가지고 하품하면서 해요. 제가 최근에 제가 또 공포 게임 했었던 게임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아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하품하면서 제가 게임을 했죠. 다 깼어요 결국엔. 공략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거죠. 제가 그래서 세준이 형이 아 뭐 할 게임 없나 할 게임 없나 해서 제가 공포 게임 하나를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공포 게임 해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세준이 형 공포 게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준이 형 잘 놀래잖아요. 그래서 아 형 공포 게임도 한번 해봐야죠. 게임 하면서 공포 게임도 한 번은 꼭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꼭 공포 게임을 하게 만들 거예요. 세준이 모니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게임패드 이렇게 하다가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난 세준이 형이 겁이 그 저 잘 놀래는 게 좀 의외였어. 누구보다 안 놀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 오 이런 질문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재껴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필립 코인의 재껴이래 나 뭐라니 아, 필립 코인의 제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잠깐 프레임 밖에서 하고 와도 될까요? 도저히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제껴를 못할 것 같아요. 프레임 밖에서 하고 올게요. 자 하나 둘 힘들어 힘들어. 아 이거 약간 그 영상 아세요? 그 면접 영상 찍는 그 영상. 계속 그 있는데 아실라나 모르겠네. 어떤 외국인 분이 딱 영상 찍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Hello my name 하고 막 방금처럼 저처럼 막 웃으셨는데 그거 진짜 웃겨요. 네 그래서 프레임 밖에서 재껴하고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제껴 네 아 어렵다 어려워요
철판수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철판수비 잠깐 지금 출장 나왔어요. 지금 부끄러움 숲밖에 없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빨리 무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빨리 무대를 하고 싶네요. 허니미니 인형 나온 거 봤어? 그거 봤는데, 그 한세형 생일 에디션 귀여울 것 같던데. 오늘 수빈이 저한테 600일 됐어. 와, 고마워요. 한세 진짜 그림 잘 그리네. 맞아, 한세 형 확실히 그림 잘 그리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최근에 그림을 또 그릴 일이 생겨서 그림 그렸는데 다들 제 그림 보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아, 그림도 그리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있었는데. 그림도. 아, 그림. 수빈아, 쌀떡파요, 밀떡파요? 전 쌀떡파입니다. 식감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부엌이 있네? 그래서 원래 그 공백기 오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제가 아 이런 거 해볼까 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글씨 교정. 글씨를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의 글씨체를 연습해보고 싶어서. 그거랑 그 다음에 요리,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땡겼던 게 그림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림 그리고 그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앨리스한테도 좀 공유하고, 제가 이번에 그린 그림이에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이번에 또 그림 그리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확실히 그림 쪽에는 타고나진 않았구나.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도 근데 약간 여러가지 그 뭐지? 장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애니메이션 느낌? 네, 그런 약간 그 있잖아요, 이모티콘 재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니미니도 그렸을 때 약간 이모티콘처럼 약간 표정들도 그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데스 먼저 배워봐요. 이게 그림 기초예요. 오 진짜요? 제가 라이브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하고 있나요? 최근에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레슨도 받고 그 다음에 틈틈이 다른 스케줄 조금씩 생기면 하고 있죠. 또 가능하면 또 다른 것들도 지금 하려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수빈 오빠 기분 좋아지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요? 솔직히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 들었던 노래가 나중에 들어도 기분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노래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핸즈업. 오 핸즈업 때 혹시 신나는 일이 있었나요? 저도 핸즈업 때 신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 심지어 핸즈업 그 안무 준비할 때도 되게 신나게 재밌게 준비했어가지고 타임라인 너무 따숩고 좋더라. 맞아. 타임라인도 진짜. 손가락 하트 주세요. 이 나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수빈 베스트 보이 땡큐. 카와이 유유 울지 마세요. 비나 저번 라방 땐 완전 도토리였는데 머리 많이 자랐다. 사실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머리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번 라방 때는 아마 제가 쌩얼이지 않았나?
뒤에 뭔가 있다. 모니터. 수빈이 아직도 사천짜 파티에 빠져있어? 사천짜 파티 좀 즐겨 먹죠. 근데 확실히 뭔가 스케줄 때문에 뭔가 애매한 시간에 왔는데 애매한 시간이 끝났는데 밥을 안 먹어서 죄송해요. 제가 에어팟 지금 에어팟 자꾸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끊기네요. 미안해요. 안 만질게요. 밥을 안 먹어서 먹긴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딱히 뭔가 그렇다고 뭔가 시켜 먹거나 그러기 좀 애매할 때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사천 짜파게티 광고 들어오면 할 건가요? 당연하죠. 사천 짜파게티 최고. 바로 짜파게티 요리사로 변신하죠. 나 게임할 때 침대에 앉아서 게임해? 침대에 이 헤드에 기대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 모니터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보이더라고요. 자막 같은 것도 안 보이고 해서 좀 앞으로 나가서 좀 앉아서 해요. 비니는 항상 뭐 만지고 싶나봐. 귀여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니 저녁 메뉴 추천 좀. 뭔가 가벼운 걸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그 간장 계란밥에 그 대를 이을 그 명란 아보카도 덮밥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죠. 승식이 형이 왔다고요? 승식이 형이 하트를 누른다는 지금 그인데 승식이 형 어디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승식이 형한테 나방 갔다 왔는데 근데 승식이 형이 지금 나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려나? 오우야! 오우야! 뭐야? 어디에요? 형? 형 본집. 아 맞다. 그 뮤지컬 저거 하고 본집으로 갔었지? 응. 맞아 맞아. 야, 뭐 그 별밤에 워킹이요? 밥 먹고 산책하러 나오는데 수빈이가 라이브 하고 있길래. 밥 뭐 먹었어요, 형? 형, 찜닭이랑 와 파전이랑 와 고등어랑 와 먹었는데. 어? 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녁 먹어요. 수빈이 또 어? 어 잔소리 미안해요. 수빈 어머니한테 이럴 거야. 안 그래도 전화 왔어요. 아, 왜 라면? 수빈아. 에? 형 없으니까 심심하지? 오 너무 좋아. 아니 심심해요 형. 너무해. 언제 오게요, 형? 나? 아마 내일 갈 것 같은데, 내일 점심 때?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좋아. 러닝도 하고 되게 멋진 삶을 사는 20대 같아. 어때?
강아지 같아요. 아, 귀엽네.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본집 갔다가? 본집 와서?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 저도 가도 돼요? 놀러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택시 타고. 놀러 와. 오케이. 심심했어 사실. 심심했다고요? 어. 왜요? 숙소에서도 저랑 잘 안 놀아주잖아요. 정말? 그럼 후배야 우리요. 우리 얼마나 이 새벽까지 얘기하고, 그치? 아, 그렇긴 했지. 어? 우리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니, 그치? 근데 그거는 논 게 아니라 우리 그 일한 거였잖아요. 그치. 얼마나 유익했어. 유익했지. 머리도 아프고. 얼마나 유익했니. 그치? 그래서 정리 좀 됐어요, 형? 오, 그럼. 무섭다. 형은 너무, 너무 도움이 됐어. 어, 진짜로? 응. 드디어 내가 형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 나 인스타 라이브를 신기하다. 어, 뭐야, 형 인스타 잘하잖아요. 형 인스타 라이브 혼자 해본 적 없어. 아 진짜로? 응. 아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알려줄게요 형. 그래 많이 알려줘. 공연은 잘 했어요? 뭐? 공연이요. 잘 끝냈지. 제가 열심히 응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수빈이 계속 어 카톡해서 계속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저희 우리 보고 영통하네. 너희 영통하냐? 재밌잖아요. 여러분 수빈이 재밌게 놀아주세요. 네. 이미 형이 재밌게 놀아줬는걸? 뭔 소리야.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걸? 그럼 아 아니 아니야. 네, 형 저 조심히 런닝 하다가 들어가요.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 런닝까지 하면 뭔가 되게 운동해야 될 것 같잖아. 요즘은 강아지 혼자서 산책도 다니네? 그럼 어 뭐? 아니야. 뭐라고 했어 방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형 그 잘 때 이어폰 끼고 자면은 귀 안 좋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잘 때 이어폰 안 껴. 형 잘 때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끼고 자잖아요. 아니야 나 진짜 안 그러는데? 너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너 알겠지? 나중에 봐. 잘 쉬다 와요. 엘리스 안녕. 엘리스 안녕. 이거 어떻게 나가 근데? 이거 오른쪽 위에 X 표시 X 보이죠? 아하. 오케이 오케이. 수빈이도 안녕. 엘리스도 안녕. 강승지. 아 재밌네.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네. 아주 좋아요. 천재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혼자 산책도 다니고 요즘 강아지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니까. 이러면 위험해. 인간이 존재 이유에 대한 그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진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럼 저도 이제 슬슬 인사드리고 씻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8시 4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거의 1시간 정도 라방을 한것 같은데, 네. 오늘 일을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저와 함께 라방을 해주면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천재토끼가 라방도 하는데 뭐 그런가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갈게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미리 굿나잇입니다. 안녕. ㄹ 갈깍이 아니라 안녕. 네. 갈깍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캡처 타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캡처 타임. 요즘 이제 그 철판 수리 지금 출장 나가서 지금 수줍음 수비 지금 있는데, 그래서 혼자 캐치 타임 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제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저 캐치 타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 귀여운 토토. 고마워. 두 번째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두 번째 친구. 미미. 독샷도 있어야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아이고, 안녕.